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중국 기업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리서치 팀의 박주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오신 기업은 익숙하지 않아요. 21 비아넷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네, 이 일단 네. 회사는 제 데이터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데이터 운영을 센터를 하는 운영하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전문 운영이라 하면은 쉽게 말하면 혹시 에퀴닉스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어떤 거예요? 에퀴닉스라는 미국 에퀴닉스? 에퀴닉스. 네,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이 있는데 이제 이 기업 중국 이 21 비아넷 같은 경우에는 리츠는 아니고 그냥 일반 기업 형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데이터 센터도 리츠라는 게 있어요? 어, 별걸 다 많다. 그러네요. 이거는 리츠는 아니고 그냥 그냥 운영하는 기업이고 데이터 센터 운영이라는 게뭘 말하는 거죠, 정확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면서 단일 혹은 다수 기업에게 일정 부분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물리적인 서버의 보호 및 관리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의 연결 서비스 같은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이제 수취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저 요즘에 나오는 게그 뭐죠? 저기 그저그그 이야기도 까먹었는데 아마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제 이런 자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구축하기도 하고 혹은 외주해서 다른 이런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임대해주고 이제 그 임대료를 받는 일을 하는 회사다. 전원이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죠. 그렇네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홀세일이 있고 리테일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임대 규모에 따라서 이제 홀세일과 리테일로 나뉘는데요. 일단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 센터의 구조도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이 검정색 사각형이 확대해 보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들이 막 꽂혀 있는. 네. 그래서 홀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 전체 혹은 절반이 이렇게 대규모로 단일 기업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고 그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기 서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렉 하나 혹은 여기 한 층에 있는 서버 하나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임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째로 빌려주든지 뭐 반짤로 빌려주든지 하는 것이 홀세일이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소규모로 리테일이고 하는 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둘것다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개념 정리는 됐고요. 문제는 이제 사실 그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설립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에 이제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신규로 더 만든다든지 하는 이제 투자가 좀 위축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저기 수요가 계속해서 좀그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때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나 인터넷 이런 대형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기업들의 디지털화도 이런 수요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겠으나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투자에는 좀 대규모 자본이 필요로 하고 또 빠른 확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IDC 기업,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IT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데이터 센터 기업들과 같이 활용함으로써 데이터를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활용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입주해 있는 이런 클라우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이제 디지털화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제 또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찌 보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수요가 좀 주춤했지만
오히려 또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더 커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뭐 커지겠죠.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문제 생기는 것도 보니까 결국에는 또 데이터 서버 문제요. 뭐 네.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21 비아넷이라는 요 데이터 센터 운영을 이제 업으로 하고 있는 요 회사는 중국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네네, 건가요? 네, 중국에서만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요 데이터 센터 관련한 시장이 어떤지 그거를 저희는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센터의 투자 증가 추세는 똑같이 네. 중국에서도 유효합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최대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네.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가장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제로 이런 21 비아넷에 포함한 이런 IDC 운영 기업들이 알리바바나 대형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센터의 계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일반 기업의 이런 클라우드화 채택 비율도 네. 뭐 조사 기관마다 이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업의 디지털화가 중국 시장의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로 조금 네. 보시면은 19년도에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약 160억 위안 정도인데 네. 22년까지 320억 위안 해서 연평균 약 27% 정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은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시장 자체가? 네. 현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통신사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이 네. 있는데 이 점유율 자체로 보시면은 중국 3대 통신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이 이런 IDC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이렇게 사업 비중이 높은 이유가 이제 이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데이터 센터를 중국 전역에 설치를 해놨고 그 와중에 이제 잔여 공간을 이제 기업에게 서버 제공해주면서 추가적인 이런 매출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 중국은 또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이제 뭐 서울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 같으면 그냥 저기 주고받으니까는 뭐 어디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처도 처박아 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비싼 네. 땅에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데이터 센터 이제 이런 대형 도시 네. 중국에서는 이제 일선 도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 이 네 도시를 크니 이렇게 일선 도시라 하는데 이제 해당 도시에 위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수요 주체자가 이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선호를 하는 반면에 또 공급은 이런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급이 제한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이 제한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일선 도시 안에서의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표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지역별 비중인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약 60%가 이런 일선 도시에 네,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음 그림은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주요 수요 주체 및 업종인데요. 네. 이제 이 모든 업종과 기업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일선 도시의 데이터 센터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본사가 일단 다 이런 대형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나 그다음에 또 관련 장비 업체들도 모두 대형 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활한 의사 소통과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도시 주변에 있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옆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기 그 맡겨놓고 맨날 글로 출근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 본질적으로 드는 생각은 왜 물론 본사가 뭐 거기에 있으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굳이 그걸 거기에 둬야 하는가 데이터 센터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하우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뭐 전원도 관리하고 해야 되지만 이건 이제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따로 있는데. 관리 주체 따로 있는데
그래도 옆에 있으면 뭐 같이 밥도 먹고 좋은 모양이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일산 도시라는 곳들이 다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한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건가?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 일선 도시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5G 시대에 돌입하면서 더더욱 이런 저지연성, 그러니까 또 원활한 데이터에 빠르게 주고받는 이런 환경이 필요로 하는데 결국은 이런 건 이제 물리적인 거리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전기도 길게 가면 저항을 많이 받게 가까이 되니까 데이터들도 속도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고 5G망을 깔아가지고 쭉쭉 보내면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한데 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니까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게 중요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또 하나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정보 보안의 이슈에서 민감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더더욱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바로바로 관리와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로 하는 도시 자체가 일단 대형 도시의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형 도시가 굳이 다른 지역에 설립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자기네들 데이터를 자기네들 지역에서 이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일선 도시에 위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에 반면에서 이제 공급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좀 크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토지 자원이 제한적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도시의 정부들도 이제 도시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개발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개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기업들이 저기 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장 저 건물 짓고 그 안에 그 서버 집어넣고 데이터센터 운영하면 그냥 되는 건데 그 제한하는 것도 좀 웃기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전력을 너무 많은데 인구 밀집도도 높은데 또 토지 자원을 뭐 정부 입장에서의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도시랑 그다음에 또 주변 외곽으로도 그래서 좀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 북경이나 상해, 광주, 신천이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주변 외곽 지역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선으로 간다든지. 이선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쪽까지 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야, 아무튼 우리는 여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여기 가늠이 잘 안 되니. 근데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21비아넷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그런 환경 안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띄기에 저희가 봐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텐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아까 잠깐 그 중국 데이터 센터의 시장 이야기하면서 통신사가 미리 선점을 했었고 그래서 통신사의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데이터 센터에 운용하는 이런 이제 21비아넷 같은 회사들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주로 이런 IDC 기업, 데이터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신사들은 그동안 이제 자본력과 이런 운영 아무래도 본인들이 네트워크를 다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망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우위에 있어서 선점을 했었는데 ID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들과 그 수요자들과 더 빠르게 소통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자원을 현재 본격적으로 이미 좀 많이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뭐 한 65% 향 3년간 신규 증설 물량의 65% 정도가 이런 IDC 기업일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아마 그 보안 문제 때문에도 민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 센터에 전부 다 저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뭐 화웨이 장비에 뭐 저기 그 스파이가 붙었다니 안 붙었다니 해가지고 좀 그 갈등이 있는데 그렇죠. 통째로 저기 맡기는 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요즘에 아무튼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각가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 21비아넷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어떤 부분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21비아넷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중국에서 약 31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일선 도시의 약 96%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경목을 가장 먼저 썼던 이유는 네. 첫 번째가 이제 이번 11월 달에 이제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향후 지난 3년간 증설했던 것 대비해서 약 6배 이상 이런 큰 폭의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16년도부터 19년까지 약 연평균 4천 개 증설을 했던 반면에 21부터 23년 이 3년 동안에는 지금 2.5만 개 를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만 개 같은 경우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22년, 23년, 2개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개발 혹은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증설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연평균 매출이 9% 성장했던 반면에 네. 이런 빠른 증설로 네. 연평균 20% 같은 이런 견조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 이걸 증설 다 하면 과연 수요가 있냐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특히 이번 증설의 약 80%는 이런 홀세일향 데이터 센터인데요. 그러니까 통으로 주는? 네, 통으로 주는 알리바바와 같은 그래서 아무래도 리테일은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이제 없거나 혹은 계약이 완료됐을 때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홀세일 같은 경우에는 좀 리테일 대비해서 좀 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갖고 있고요. 보통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번에 이렇게 통으로 주기 때문에 증설이 수요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설이 곧 매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한 이후에 증설을 진행을 하는 그런 형식인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기업이 일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홀세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요처도 확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증설하는 분을 거의 다 이제 매출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점도 있는 거고 경쟁은 어때요? 그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회사들은 없는지 보통 이제 방금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21비아넷이랑 GDS라는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 GDS요? 네네, 여기 네.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 GDS가 점유율이 조금 더 크고 그다음에 2등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21비아넷이라는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들도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게 이제 홀세일이냐 리테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비아넷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리테일 중심으로 했던 반면에 네. GDS나 그다음에 이제 뭐 애터업 이쪽은 이제 홀세일 위주로. GDS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부지의 절반 이상이 60%가 좀 안 되는 규모가 텐센트랑 알리바바향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GDS가 이제 이런 대형 기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외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도 가장 높았는데 21비아넷이 이런 GDS 같은 길을 걸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홀세일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네. 빠르게 외형을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실적 추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자료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일단 계속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이런 견조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이 기업을 꼽았던 이유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되게 쌉니다. 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홀세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게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 GDS나 그다음에 친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그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텐스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대형 기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가 조금 더 높은
매출 성장성이 있다고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높은 프리미엄 부여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20일 비아넷이나 이 신넷, 베이징 신넷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리테일 사업을 중심으로 해왔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더 낮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좀 먼저 말씀해 주셔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화면이 그 20일 비아넷의 그 주가 네.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게 2010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최고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작년 말, 2019년 저기 그 말부터 시작해서도 이게 몇 배나 올라가요? 네, 되게 빨리 상승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수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순에 들어서는 계속 이런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했던 점이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11월 달에도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홀세일 이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밸류에이션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14배 수준 이게 지금 저 주가가 올라간 걸 감안하고도 근데 이거는 전일 어제 기준으로 이틀 전 기준에 비슷한 기준으로. 거죠 지금 현재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14배면 피어그룹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 아닌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건 홀세일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통으로 빌려주는 걸 위주로 하는 기업들의 밸류를 시장에서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높게 쳐주는 데는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회사와의 계약을 계속해서 맺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리테일을 위주로 했던 회사로 그 계약을 분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렇게 밸류를 더 높게 쳐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업이 그 수요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더 많은 고객들 유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홀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작은 편이죠. 한 번에 더 통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런 한번 계약했을 때도 장기간이고 또 그래서 빠르게 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캐파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인 건 이 20일 비아넷 같은 경우는 그 큰 덩어리의 회사들과 계약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기존에 이제 뭐 GDS나 뭐 친데이터 같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20일 비아넷 같은 경우도 지금 알리바바의 그 데이터센터 건축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알리바바와.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더 확인이 되면서 이 주가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밸류 수준은 낮은 편이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산업은 이제 개화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꽃봉오리가 지금 맺혀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지게 되겠죠. 다만 그때가 잘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얼마나 더 집적화 시킬 수 있고, 네. 얼마나 더 많은 저기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나스닥 상장 기업인 거죠? 네.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티커는 VNET.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11% 이상 급등을 했어요. 뭐 이슈 있었나요? 아직 뉴스상으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네. GDS랑 같이 좀 잘 갔던 걸 보면은 이런 좀 데이터센터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 채널 K를 저기 그 이제 스트리밍 했던 걸 네. 이제 그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거 그 소개한다고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오늘 시간에서도 네. 지금 1% 이상 오르고 있고 뭐 아직 많이 올랐지만 조금 더 점수 높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또 기대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일 비안의 데이터 센터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 갖고 소개해 주셨네요. 글로벌 리서치 팀의 박주영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